자, 두 번째 이슈는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여기저기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제약 바이오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살펴봐야 할 때인지, 옥석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. 네. 제약 바이오 섹터가 요즘 참 한때는 정말 꿈을 먹는 수익을 주는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.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서 봤을 때도 이게 확 느껴집니다. 코스피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많이 내려갔고, 코스닥에서는 특히 상위,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제약 바이오가 엄청나게 줄었어요.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이제는 매수할 타임이다.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. 바닥을 다졌다.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저는 이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섹터를 저는 이제 가장 봐야 할 섹터로 보고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11월 딱 들어서면서 살짝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제 SK바이오센스가 사실 조금 초반에 러쉬를 했죠. 이제 노바백스 관련돼서 이제 긴급 승인이 이제 인도네시아 났다고 네. 좀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사실 이제 이 11월부터 좀 계속해서 좀 이슈들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를 좀 주최하면서 네.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K글로벌 백신 허브 정책을 좀 구체화시킨 부분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, 이제 셀트리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속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. 여기서 또 이제 독일의 백신 원부자재 장비 분야 기업에 이제 사토리우스와 지금 3억 달러 이제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하면서 네.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많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10월, 11월, 12월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학회들의 일정이 좀 이제 빼곡히 다가오는 네네. 거죠. 뭐 1월 달에 뭐 JPL, 헬스케어 뭐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부분들. 거기다 또 이제 사실 좀 많이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10월 이제 지난달에 지금 바이오 유럽 이제 2021이 좀 펼쳤던 부분이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좀 이제 열렸고, 거기에 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유텔렉스 같은 이제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 벤처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면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논의가 됐기 때문에, 일단 이런 부분에서 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는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못 갔던 부분들, 그쵸.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좀 엮여 있던 종목들이 워낙 좀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, 완벽하게 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는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하시던가, 이제 뭐 CMO 업체를 하시던가, 아니면 이제 코로나19의 때가 아예 묻지 않은 뭐 신약 항암제 관련된, 혹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뭐 기술 수출 금액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,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서 좀 이제 약간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방향으로 좀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윤여민 팀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지금 너무 소외돼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. 많이 싸져 있다라는 의견이 될 수도 있으니까, 뭐 물론 뭐 밸류나 이런 걸 보면 싸지 않겠지만 네, 네. 그 전에 비해서는 싸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자. 그러면 어떤 종목이나 어떤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까요? 그러니까 사실 이제 헬스케어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산업이 이제 반도체 이후에 저는 이제 가장 커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네. 하고 있고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규모의 경쟁을 실현하고 있는 건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 쪽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볼 때는 그렇죠.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쭉 말씀드렸던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는 좀 가장 수혜를 보둘 수 있는 게 이제 ST팜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ST팜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좀 흑자로 돌아선 부분들, 이런 부분들 결국 이제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걸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네. 것 같고,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. 거의 바이오요? 지금 종목이 지금 75,000원 작년 이제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
40% 이상 지금 조정이 나왔죠. 오. 거의 뭐 주가가 쭉쭉쭉 흘러내리면서 지금 거의 쌍바닥을 좀 만들고 있는데, 사실은 이제 그 항암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지금 레퍼런스를 상당히 화려하게 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임상 연구가 올해 말부터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,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,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런 좀 제약발 섹터들이 다시 한번 임상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, 저는 뭐 ADC 플랫폼 쪽에서 상당히 지금 기술력을 확보한 뭐 이런 레고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제약 바이오를 오히려 지금 좀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윤여민 팀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함께 알아봤고요. 함께 인사이트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